충현교회 6대 목사님으로 단주상 목사님이 임하시는데 1대부터 6대 목사님을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지나온 목사님 중에 가장 잘 웃는 목사님이 한규상 목사님입니다. 제가 보니까 위임회를 받을 때는 좀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계속 웃고 있습니다. 근데 웃음이 가장 아름다운 목사님. 예, 웃음이 행복하잖아요. 승영교회가 훨씬 더 행복해지기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분명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교가 벌써 미국화되었나.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 차이는 박수가 긴 겁니다. 미국 사람 박수 얼마나 오래 길게 칩니까?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신림동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당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승용차를 사드리자. 그래서 당회가 열렸는데,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아, 우리 목사님 현대 자동차를 사드리자. 이렇게 하니까. 한쪽 장로님들이 아니라 기아차를 사야 된다. 처음에는 원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까지야 현대차를 사야 된다. 기아차를 사야 된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께서 예, 저는 개호차를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치가 돼가지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참 걱정이 된다. 속으로. 야, 장모님들이 저렇게 목사님 수용차를 사는데도 의견이 일치 안 하니까. 못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걱정스러웠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나는 참 목표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전부가 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장모님들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야 됩니다. 정말 그 목사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런지 교회도 부흥되고 건축도 하고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충현교회 잘 되는 길은 한규산 목사님 뜻대로 소신껏 목회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소식을 목회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지지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후원해드리고 받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교인 서약할 때 한규삼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 투표하고 청명하셨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충현교회의 한규삼 목사님을 위임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에 대해서 적극 신뢰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거 마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쉬고 계시다가 임지를 찾다가 충현교회로 오신 분이 아니죠. 미국에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오신 이유가 없었죠.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충현교회에서 이 청빙을 오는 바람에 기도하셨을 것이고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인 줄 믿고 아마 오셨을 것입니다. 네. 그냥 오니까 많은 걸 버려야 되죠. 예. 미국에서 목회했던 안정된 목회와 또 거기서 이뤄놓은 것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현교회 오실 때 영광 받거나 자기 어떤 이익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희생하고 남은 여생 충현교회에서 내가 일하겠다. 특히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야 되겠다 하고 모든 걸 버리고 오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멘. 그리고 목사님 자신이 충현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목회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고 오신 분이라면 목회한 동안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멘. 뒷받침하고 아멘. 소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땅한 일이죠. 충현교회 목회자는 충현교회를 목회하실 분은 한규삼 목사님이세요. 아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언언하다가 당회에서나 재직해서나 뜻이 일치 안 될 때 어디 하면 됩니까?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청년교회가 뭐 여러분들이 우리 이 목사님 이 목사로 모실까 해서 세워 되는 게 아니죠.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노회 정치구에서 여러분들이 올린 청원서, 황교삼 목사를 청명하면서 올린 청원서를 제가 잘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교삼 목사가 청년교회를 신호하는 기간 중 주 안에서 순복하고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서명 날인하여 청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천 명의 청원 서약한 그 서약서를 청구해서 올렸어요. 순복한다는 말은 순수인이 복종한다는 말이죠. 이 서약을 깨뜨리지 말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서약하고 서명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순복하고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통하고 협력하고 믿고 따라주겠다. 오늘도 서약을 하시고 노예 수령 올리는 서약하셨고 선명에서 날인하면서 서약하셨어요. 또 보니까 목사님 모실 때 98%에 가까운 모든 성도 일치되게 황교삼 목사님을 원했습니다. 그랬다면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고 대통령 취임할 때도 서약을 하고 임직받을 때도 서약하고 오늘 황교삼 목사님을 위임하시면서 서약하셨습니다. 이 서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청년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책임의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교회는 동설로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고 총회장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조롱의 대상입니다.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오늘 총회장님 설교하신 대로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함으로 한국교회의 위상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